지난번에 열무 담으면서 여기다가 간을 해놨어. 열무김치 담고 남은 거. 오늘은 여기다가 파김치니까 얘 난다니까 파김치 조금 달달해야 돼. 여기다가 매실액 필수만 더 넣으면 돼. 마늘은 이미 사갔잖아. 여기 들어있는 건. 그러니까 더 넣어야 돼. 마늘하고 매실액 매실액 필수만. 조금 달달해야 돼. 파김치. 파김치. 자. 얘도 넣고요. 마늘 조금만 넣으세요. 파김치도 마늘이 들어가야 맛있어. 옛날에는 파김치가 마늘 안 넣었어. 배웠다고. 지금은 또 맞다. 파김치는 막 치대는 게 아니라 그지? 살살 발라서 묵지 돌돌 말아놓지. 그런 것들이 해놨던 것이니까 이제 파이가 삭아서 안 달라붙어. 안 달라붙으니까 여기다 이제 파를 넣고 파에다 고춧가루를 좀 뿌려야 돼. 그러면 파에가 좀 붙으면서 얘가 달라붙어. 뿌려야지. 여기도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넣어야 얘가 부들부들해. 파가 되면 시원하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달라붙어. 얘는 흐트러지게 담아야 돼. 반드시 안 담아야 돼. 바로 때려도 되는 거야. 바로 넣어. 좀 넣어. 파김치 넣어. 슈가. 이게 착 엔디지. 아이고, 맛있겠네.